무속인도 사람이다. 올마이티 TV. 강원도 원주에 있는 천주천왕의 홍영주라 합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주특기죠, 주특기. 선생님들 주특기라고 해요, 저희들은. 네. 선생님만의 뭐 이 천지천왕만의 주특기가 있으시죠? 주특기요? 네. 주특기를 한다면 어떠한 주특기를 말씀하시는지. 뭐 되게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. 네. 그분들을 위해서 뭐 이런 거는 내가 확실하다 뭐 이런 것들. 근데 그게 또 쉽다면 쉬운 거고 어렵다면 어려운 말씀이세요. 네. 왜 그런가 하면 어려워서 오셨는데 특별히 어려우셔 오신 분들은 가볍게 해서 해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거든요. 네. 또 잘 되자고 또 오신다는 말이 맞을 거예요. 네. 그죠? 네. 근데 일단적으로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은 이 양서 어렵게 걸음을 하셨으니까 믿어야 된다는 점입니다. 서로가 삼합이 맞아야 됩니다. 아무리 나의 주특기가 천재만재가 있다 한다들 내가 늘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거예요. 남은 주특기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? 뭘 해준단들 소용이 없거든요. 믿음이 없으면요? 예,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. 그냥 오시는 분들이 거의 지금은 여러 가지 종교가 진짜 막 무진한 종교가 많듯이 그냥 보는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정말 어떻게든 지푸라기 잡자는 심정에서 오시는 것보다는 그냥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이 많잖아요. 네, 내 주특기라고 그래서 신명도 12신명이 계신데 하나 주특기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 주특기 하나가 갖고 코미디도 아니고 하나 주특기 갖고 잘할 수는 없어요. 다 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? 무지 노력합니다.